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의 과학키입니다. 제 채널을 봐주시는 아주 많은 분들께서 대체 차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댓글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도와주세요의 외전격으로 준비를 해서 대체 차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해요. 뭔가 이 차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식되는 바로는 약간 좀 신비하고 어렵고 난해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초근일원의 10차원이나 11차원 같은 그런 개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비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대체 차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과학기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Dimension, 차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좌표축의 의미로서의 차원, 즉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1차원, 2차원 할 때 그 차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3차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XYZ의 3축을 이용해 나를 기준으로 그 어디에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는 물체의 위치를 아주 손쉽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3차원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X축, Y축, Z축으로 대표된 이 3차원 말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3차원의 다른 표상 방식, 다른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실린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 원통 좌표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표면을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Spherical Coordinate System, 구면 좌표계가 있어요. 원통 좌표계의 경우 기존 방식인 길이의 X차원, 길이의 Y차원, 길이의 Z차원인 3차원으로 설명되던 것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얼만큼의 위치에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Displacement, 즉 변이를 대표하는 길이의 차원 R, 기준선을 중심으로 얼만큼의 각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무차원 Pi, 마지막으로 얼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길이의 차원 Z로 표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XYZ의 3차원으로 1,1,1의 위치에 있는 물체를 R, Pi, Z로 표현한다면 루트 2만큼 떨어졌으며 4분의 파이만큼으로 돌아갔고 1만큼 위로 솟은 루트 2, 4분의 파이, 1로서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면 좌표계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길이의 차원 R에 경도와 위도를 집어넣은, 즉 얼만큼의 경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무차원 theta와 얼만큼의 위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무차원 pi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XYZ의 3차원으로 1,1,1의 위치에 있는 물체를 루트 3,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 원통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는 일상 속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는 그러한 좌표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굳이 뭐 꼽자면 구면 좌표계는 쓰기는 하죠. 저희가 왜 위도와 경도를 표시할 때 구면 좌표를 이용하니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대체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좌표계를 알려주는 것이 차원을 이해하는데 대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 내에 어느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나를 기준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척도, 즉 3차원 좌표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여기서 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한 차원은 총 3가지의 차원이에요. 어떠한 좌표계는 길이의 차원으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좌표계도 있고요. 어떤 두 개의 좌표계는 길이와 각도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세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좌표도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입한, 단순히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정말 재미있는 해석이, 시간 차원이 추가된 4차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게 될 경우 4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는
이미 다 확정되었다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차원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개념이며 시간은 하나의 차원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이걸 좌표에 넣어서 4차원으로 확장했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시간의 흐름 자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차원을 분석하는 틀에 시간이라는 틀이 추가된 것뿐이죠. 이 문제는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행동들이나 생각들이 무작위하게 이루어지는가,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사고를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인 자유의지 문제와 맞닿게 됩니다. 이 자유의지의 문제,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계속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사실 양자역학의 이론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할 얘기도 매우 많아서 이 양자역학에 의한 자유의지 문제는 따로 주제를 뽑아서 현대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엔트로피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열역학에서 시간을 왜 뒤로 돌릴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확정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다른 콘텐츠들로 다 이렇게 등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은 그냥 기분 탓이겠죠? 다음으로 차원이라는 개념은 틀의 의미로서도, 즉 어떤 수학적인 측정값이 속하고 있는 물리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의 차원인 킬로미터를 시간의 차원인 아워로 나눠 시간당 얼마만큼의 킬로미터를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인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새로운 차원, 속도라는 하나의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렇듯 어떠한 물리량이 속한 차원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는 차원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차원과 차원을 곱하거나 나누게 되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조합에 따라 무수히 만들어지게 되는 다양한 차원들은 모두가 새로운 하나의 차원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차원 또한 하나의 좌표축으로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시간에 배우는 속도시간 그래프라던가 속도변이 그래프, 에너지시간 그래프 등 다양한 물리량들을 2차원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2차원 좌표 평면,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두 개의 차원. 이제 차원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실감이 되시나요? 앞선 내용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차원은 대상을 분석하는 틀이며 N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는 틀이 N개가 있는 것이다. 즉 촛구니론에서 말하는 26차원, 10차원, 11차원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어렵고 난해한 그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꺼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26개의 도구, 10개의 도구, 11개의 도구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많아진 거죠. 더 그만큼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학자라서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싶은데 이 대상을 분석하기에 세 개의 위치축과 한 개의 시간축, 근데 그거보다 더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복속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요소들을 한 차원에서 조망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N차원, 차원을 늘려서 각 차원에서 대상을 분석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촛근이론에서의 26차원, 10차원, 11차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설명 자체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좀 이걸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들로 바꿔보자면, 내가 원하는 측정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다양한 어떤 물리량들이 있어요. 다양한 분석하고 싶은 양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길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의 양을 측정하는 이런 자 같은 이런 도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3차원으로 길이를 측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싶어서 여기에다 시간 차원을 추가를 또 해요. 이렇게 되면 이 대상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썼던 차원이 길이의 세 차원이랑 시간의 한 차원, 이렇게 돼가지고 시공간 4차원으로 얘를 분석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게 4차원인 거예요. 그게 어려울 거 없죠?
흔히 공간의 4차원으로 등장하는 테서렉트도 그렇게 신비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3차원 공간에서 요 공간을 대표하는 하나의 반지름 차원, R차원을 추가를 해서 공간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인 것일 뿐이지 뭐 그렇게 사실 신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 테서렉트에다가 시간 차원을 더 집어넣고 시각화하게 되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등장한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단어로 일축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차원은 측정도구다. 자, 오늘은 도와주세요의 외전격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인 차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국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